아, 희망 폭포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해발 700m 높이인데 폭포 높이는 한 28m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희망사야 희망 폭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시원합니다. 희망 폭포의 상부 모습이에요. 저쪽에서 이렇게, 아, 비네요. 저 아래로 해서 이 계곡으로 빠져서 내려갑니다. 여기가 희망사 바로 앞에 있는 계곡이에요. 물이 차요, 물이 차. 여기 희망사, 희망 폭포 올라가는 데에 희망 파크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경북 영주에 있는 희망 계곡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희망 계곡은 넓지는 않지만은 아주 시원한 물이 흐르는 냉천입니다. 이곳에는 희망 폭포와 희망사를 보실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멋진 희망 파크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희망사의 제1주차장까지 왔습니다. 주차는 무료이고요. 아, 지금부터 희망폭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매 표수가 나옵니다. 아, 여기 뭐 산에 희한한 차가 다 있어요. 여기 계곡이네요. 아따, 시원합니다. 희망사 바로 앞에 계곡이 있습니다. 저 희망사 여기 매표하고 2,000원 내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요 경사가 굉장히 심하네. 오른쪽에 계곡의 물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경사 이거 뭐 거의 한 50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길을 한 10여 분 정도 올라가면은 폭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곡이 또 나오면서 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희망사. 아, 중요한 거는 그렇게 덥던 게 이 계곡 속으로 들어오니까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고요. 춥습니다. 시원하네요. 계곡이 오른쪽에 있는데 살짝 한번 쳐다볼까요? 시원합니다. 자, 계속 올라가 보. 여기 연화봉하고 희망폭포하고 희망사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희망폭포 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자, 오른쪽에 계곡이 있고요. 아, 시원합니다. 아, 여름인데 진짜 땀이 싹 식어버리고 춥지는 않은데 시원합니다. 연화봉 가는 길, 그리고 이쪽은 계곡인데 시원하네요. 여기는 길이 막혔습니다. 네, 계곡 안쪽에 있는 길로 살짝 올라갑니다.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고 돌계단입니다. 일단 시원해서 좋네요. 저 아래 사람들이 계곡에 쉬고 있습니다. 아, 오르는 길은 일단은 만만치가 않네요. 그 높은 산까지 올라와서 주차를 하고 다시 경사가 가파른 이 길을 올라가야만이 폭포가 나오나 봅니다. 아, 이제 다시 내려가는 길입니다. 계곡으로 내려가네요. 결국은 폭포가 근처 어딘가에 있다는 이야기고, 여기에 희망 계곡의 물살입니다. 여기가 폭포인가 합니다. 여기 구름다리가 있고요. 아, 희망 폭포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해발 700m 높이인데 폭포 높이는 한 28m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희망 폭포입니다. 희망 폭포. 아,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아래로 이렇게 물이 흐르고요. 여기도 거의 냉천이네요. 아, 멋지네요. 희망사야 희망폭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시원합니다. 아, 여기는 희방폭포입니다. 희방사의 희방폭포고 높이가 28m 정도 됩니다. 정말 멋진 섬입니다. 시원합니다. 사이에 있는 도로로 길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여기 희방폭포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사찰이 나오는데 봅니다. 아, 희방폭포에서 한 500m 정도 이런 길을 올라가야만이 희방사라는 사찰이 나온다고 그러네요. 아, 경사가 너무 좋아. 거의 이거는 뭐 각도가 70도 정도 되고. 아, 희방폭포에서 한 100m 이상 올라오니까 여기 또 구름다리가 나옵니다. 아, 아찔합니다. 건너편에 사람들이 있고요.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희방폭포의 상부 모습이네. 여기서 보이네요. 희방폭포의 상부 모습이에요. 저쪽에서 이렇게. 아, 기네요. 저 아래로 해서 이 계곡으로 빠져서 내려갑니다. 이제 그 구름다리를 건너왔고요. 이게 폭포 상부 모습이고, 여기서 보이는 잠깐 한번 볼까요? 아, 보이질 않네요. 아, 이렇게 계곡이 쭉 이어져요. 이게 희방계곡이에요. 희방계곡.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방폭포에서 위로 상부로 올라왔고요. 여기는 해발 758m. 현재 해발 758m에 올라와서 지금 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위에 희방사라는 사찰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찾아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 뭐네요. 아, 폭포에서도 한참 올라왔어요. 지금 옆에는 계곡인데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펜스를 다 쳐놨습니다. 표시가 나옵니다. 희방사하고 연화봉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나오는 백허길 구름다리. 네, 계곡이 시원합니다. 요 위로 희방계곡이 이루어져 있나봐요. 아, 사람이 이제 보이질 않네요. 저 밑에서는 많이 보였는데. 희방사에 올라왔는데 첫 번째로 맞이하는 건물이에요. 다리가 하나 있고요. 아, 여기 연화봉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등반하는 코스고, 희방사라는 사찰은 요리 올라가나 봐요. 계속 올라가네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방금 전에서 왔는데 여기 또, 아, 큰 도로가 있어요. 저는 그러고 왔는데 여기 주차장도 있고, 여기 희방사의 최고 위에 계곡인 것 같아요. 저기 화장실이 있고, 국립공원 여기 화장실, 뭐 차도 있는데 저쪽 주차장 내려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경사가 심한 곳이고, 희방사는 이쪽이에요. 이제 표시된 안내대로 희방사를 찾았습니다. 자, 무탈하고 무병장수하고 다 활성화 잘 되고 왔다 왔어.
돈도 많이 벌고. 여기가 희방사 바로 앞에 있는 계곡이에요. 제가 여기 돌담이 있는데 징금다리 사이로 지금 왔고요. 아, 또 세수나 좀. 와, 좋다. 물이 차요, 물이 차. 여기 희방사, 희방 폭포 올라가는 데에 희방 파크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저 안으로 내려가면은 엄청나게 큰 식당이 있고요. 앞에 저 보이는 데서 파라솔 있는데 보이는 데까지는 서브가 가능하고, 저 아래 계곡으로 내려가 식사를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손님들이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그러네요. 주로 보시면은 한방백숙이라든지 오딱, 닭토리탕, 도토리묵, 감자무침, 동동주 등등 이렇게 가능합니다. 안에 펜션도 있고. 식사 가능하고요. 정원이 있고 밑에. 여기 계곡이 있고 여기 식사 다 가능하네요. 저기 계곡에서 저 물놀이 가능하면서 계곡 식사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네요. 생각보다 큽니다. 와, 엄청납니다. 여기 저 아래까지 쳐보세요. 야, 대단하네요. 자, 저 완전히 계곡이에요. 저 아래 계곡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완전 계곡인데 물에 앉아서 팽상이한 식사예요. 끝내줍니다. 오늘은 경북 영주에 있는 희방 계곡을 찾았습니다. 계곡이 길거나 넓지는 않지만 아주 여름에 찾기 좋은 시원한 냉천입니다. 가다가 희방폭포와 희방사를 보실 수가 있고, 희방파크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